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오세영입니다. 아마 모든 여성이라면요, 뷰티에 관심 정말 많으실 텐데요. 거울을 드는 순간 같은 고민에 빠지실 것 같아요. 이 주름을 해결해보고자 아이크림을 밤낮으로 듬뿍 바르고 자거든요. 근데 정말 해결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번 시간에는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분을 모셔서 좀 더 생생한 이야기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저희가요,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직접 집에서 평소에 사용하시는 대로 시범을 보여주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네, 먼저 파우치를 뜯어보시면 파우치 안에 미간, 양쪽, 눈가, 밑, 그리고 팔자주름까지 해서 다섯 개 패치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간편한 게 바르는 제품은 왜 꾸준히 사용해야 그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붙이자마자 즉각적인 효과를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전 너무 좋더라고요. 네. 자, 붙이기 전에 세안을 하시고 나서 그리고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붙이셔야 네. 되는데 저는 이제 이걸로 우선 닦아보겠습니다. 메이크업이 한 관계로. 패치를 보시면 중앙에 여기 손이 닿지 않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필름의 가장자리를 조심스럽게 떼시고 나신 후에 네. 그리고 내가 붙이고자 하는 부위에다가 이렇게 부착을 하시면 됩니다. 오, 이건 어려울 것 없이 누구나 그냥 붙이기만 하면 되니까. 네. 그리고 저는 이 하나의 파우치만으로도 이 미간, 눈밑 주름, 팔자까지 한 방에 해결이 가능한 거라서 네. 오,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정확하게 누르는 법을 알고 계시는데요. 네. 이 패치를 피부에 붙이고 나서 수직으로 손가락을 세워서 정확하게 수직으로 눌러주셔야지 유효 성분을 잘 전달할 수 있게 전달이 됩니다. 아무래도 마이크로 어레이가 뾰족뾰족한 바늘 형태로 생겼기 때문에 피부에 붙이면 좀 따갑거나 좀 고통이 따르진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나 이거는 마치 여기 이미지를 보시면요. 네. 마치 솜털같이 촘촘한 미세의 돌기가 있어요. 벌침 같아요. 고생인 네. 게. 그렇죠. 전혀 아프지 않아요. 시원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마사지한 느낌.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이 마이크로 어레이 패치는 약 4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작은 이제 돌기가 80개 정도 촘촘하게 이 패치 위에 박혀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근데 이게 단단한 침 같은 게 아니라 머리카락의 약 3분의 1 정도 굵기에 아주 작은 구조체고 이거 자체가 유효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몸 안에 들어가서 싹 흡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시는데 통증이나 부작용은 전혀 걱정 없이 사용하셔도 됩니다. 방법이 쉽다 보니까 누구에게나 손쉽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이 다음에는 좀 어느 간격을 두고 사용을 해야 되는지도 궁금해요. 이틀에 한 번꼴로 하는데 한 번 부착했을 때 2시간 이상은 권장사항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사실은 저는 네. 잠자기 전에 부착을 한 후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떼거든요. 그러면 그 패치 부분이 촉촉하니 매일 아침이 젊어지는 기분이에요. 네. 네. 네, 아침마다 젊어지는 그 기분을 여러분들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아크로패스 라인 리프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다면 혹시 조금 공개 가능하신가요? 이게 꼭 밤에만 하는 게 아니라 네. 만약에 중요한 약속이 저녁에 있잖아요. 네, 네. 여고 동창회라든지 부부 동반 모임에 가면 돋보이고 싶잖아요. 주인공이 돼야지 네. 좀 직성이 풀리죠, 여자라면. 네, 네. 그쵸. 네. 그래서 화장하기 2시간 전에 부착을 한 후에 다른 준비를 하시고 난 후에 떼고 화장을 하시면 제일 돋보일 겁니다. 또 게다가 여행 갈 때는 우리 비행기 타면은 안이 너무 건조하잖아요. 그럴 때 아크로패스 라인 리프터를 챙겨가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보시다시피 마스크팩보다 훨씬 더 가벼워요. 네. 그래서 이거를 들고 휴대하기도 편하기 때문에 이 하나로 충분할 것 같아요. 휴대성까지 골고루 갖춘 제품입니다. 이렇게 꾸준히 사용하고 계신데 효과는 제대로 보셨나요? 아크로패스 라인 리프터를 하고 나면 그 영양과 그 수분이 충분히 채워져서 하루 이틀 정도는 촉촉함이 남아있더라고요. 이거를 꾸준히 사용하면 주름 개선에도 제대로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꾸준히 사용을 해야 효과를 더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여자라면 누구나 주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를 물론이와 친구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좋은 제품을 함께 쓰자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김정선 스타 마스터님께서 직접 사용하신 솔직한 후기를 들려주셨는데요. 오늘 이 자리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김정동 박사님과 또 김정선 스타 마스터님께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라인 리프터만큼은 정복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또 소개해 주실 게 남았다고요? 아크로패스 라인 리프터와 같은 마이크로 어레이 패치 기술을 적용한 아크로패스 트러블 패치와 모스 패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크로패스 트러블 패치는 유효 성분을 피부에 직접 전달해서 피부 트러블의 근본 원인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케어해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이 적합하다라는 인체 적용 시험을 완료하였고요. 두께가 얇고 밀착력이 매우 좋아서 티가 나지 않게 트러블 부위에 붙이시기에 좋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크로패스 모스 패치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사용 가능한 버그 패치입니다. 자극받은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켜주는 신개념의 마이크로 어레이 패치로서 피부 자극 시험을 통해서 예민한 피부에도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크로 어레이 패치 기술이 적용된 라인 리프터부터 방금 소개해주신 새로운 트러블 패치와 모스 패치까지 함께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네, 앞으로도 저희 애터미 제품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 시간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